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영키 닉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 배우는 과정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Let's go!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개의 단어를 외우겠다고 목표를 정해요. 하루 10개 미만의 단어를 배우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배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목표입니다. 우선 지속 불가능해요. 첫날 배운 단어를 10번째 날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해요. 설상가상? What? 또 어떤 상황에 쓰는지도 모르면서 단어만 아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어 50개 알파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5개 깊게 이해하는 것은 훨씬 좋으니까 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수는 언어 배우기 위해서 좋은 교과서를 보고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보는 것 다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만 쓴다면 공부가 잘못될 것 같아요. 항상도 같은 방법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등이 보여도 안 되고 언어의 범위가 제한돼요. 이거 겁나 개맛있어. 네, 맛이 있습니다. 좋은 교화서로 공부하면서 언어 교환, 만화, 게임, 팟캐스트, TV 프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제안해요. 그렇게 하면 형형색색의 언어를 더 편안하게, 더 확실하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실수할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저번은 대부분 실수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배우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기 어려워해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사고 방식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데 목표 언어를 완벽하게 쓸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해요. 목표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됐을 때도 실수한다면 충격을 받거나 화내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하려면 많이 말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꿀팁 있어요? 있으면 코멘트 좀 남겨주세요. 또 언어 배우는 것과 흔한 실수에 대한 제 비디오를 보고 싶으시다면 태그를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보자. Later.